자, 그러면 네. 팽이버섯 샐러드인데요. 네. 자, 팽이버섯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아. 조금 이렇게 그한봉 네. 사시면 될 겁니다. 팽이가 여기 참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이거 생으로 먹는다는 걸 모르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생으로도 얼마든지 잡수실 수 있다고 네. 제가 바로 이거 씻을 때는요. 보통 생버섯은 네. 오늘 팽이버섯뿐만이 아니라 네. 느타리버섯, 생표고버섯 그런 네. 것은요. 절대로 물을 받아가지고 씻지 마시고 흐르는 물에 살짝만 씻어주시면 돼요. 자. 왜? 생버섯 같은 경우는 네. 비타민 바로 수용성 비타민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물에 바로 녹죠. 아... 자, 오이 들어갑니다. 네. 오이도 채 써는 것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들어가죠. 오늘은요. 바로 씨 부분은요. 안 네. 들어갈 거예요. 자, 돌려 깎아가지고 네. 채를 썰 겁니다. 아하... 자, 이렇게 돌려 깎을 때도요. 네. 어떤 분들은요. 네. 이거 무조건 힘으로, 남자분들 특히 맞아요. 힘으로 밀어보려면 중간에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위아래로 칼을 위아래, 갖다가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하면서. 위아래 이렇게 움직이면서. 움직이면서 리듬을 타면서 몸도 움직여가면서 네. 그리고요 네. 이거는 제가 네. 돌려깎기를 하는데 너무 얇게는 안 썰고 있어요. 왜 샐러드니까 네. 이거를 너무 얇게 해버리면은 식감이 아삭아삭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먹지 않는 거예요. 씨 부분이죠? 예, 네네. 지저분하니까 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네. 썰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씨는요 또 먹어서 죽는 건 아니니까 네. 잡수셔도 상관은 없는데 자 오이 돌려깎아가지고 우리가 이거 채를 썰 때는요 네. 껍질이 위에 오면 또 미끄러져요. 네. 그러니까 안쪽 부분이 위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죠. 아. 이렇게 썰면은요 미끄러져 칼이 안 썰어져 안에 속이 나와야 돼. 아. 그죠? 이렇게 썰어서 네.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썰어주시면 되겠죠? 네. 아, 이렇게 하면 채가 아주 예쁘게 잘 나왔네요. 네. 네. 그리고요. 네. 바로 맛살. 네. 예. 맛살을 이렇게 손으로 한 4cm 길이로 찢어서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홍핑망, 네. 청피망, 네. 파프리카, 그리고 해가지고 지금 채를 썰어놨어요. 자, 지금 이렇게 되면 재료들은 일단 다 준비가 됐는데. 예, 소스를 한번. 네. 거기 큰 볼. 그 사이에 저희 지금 김이 좀 올라오고 아, 있는 것 같거든요, 선생님. 김이요. 우리, 예, 오! 지금 예. 올라왔어요. 야, 왔죠. 아이고, 잘 보셨어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콩나물은 다 익은 상태예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아기를 봐야 돼, 아기를. 아기가 네. 살이 오동통 해가지고 아직 좀 살이 좀 덜 익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때는요. 뚜껑을 좀 이제 여시고 네. 제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건 하셔야 된다 그랬잖아. 미더덕을. 네. 그래서 넣으시면서 아기가 익을 동안에 저는요 이렇게 뒤적뒤적하면서 아기가 익었냐 안 익었냐를 확인하면서 익어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부터는 네. 이게 속사포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속사포로 들어가나요? 어. 자 눈을 떼지 마세요. 속사포로 갑니다. 네. 익었다 하면은요 네. 이게 자 그리고 먼저 넣어주셔야 되는 것은 바로 미나리는 조금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깻잎은 나중에 넣어주시고.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아, 전 찜이라 그래서 이때 막 수증기내서 막 이렇게 쪄내고 이런 거 생각했더니 양념찜이죠, 뭐. 양념찜. 네. 네. 아, 볶아내듯이. 네.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네. 지금 있잖아요. 양념해놓은 거 있잖아요. 양념이 또 들어갑니다. 예. 지금 이제 아. 들어가는 거는 네. 들어가서 금방 엉켜질 거예요. 네. 제가 전분이 들어갔잖아요. 야, 이거네. 이거예요, 이거. 선생님, 이거 저희가 나가서 그 비싸게 사 먹었던 그 아구찜. 그럼요, 그럼요. 그 모양이 나오네요. 네. 그거예요. 오, 네. 그래서 감자 전분 아니면 고구마 전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찹쌀가루가 넣어도 좋긴 좋은데 네. 잘못하면 여름에는 좀 써요. 찹쌀가루가 아, 들어가면. 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지막에 불끄기 바로 전에 어허. 깻잎하고 네. 여기에다가 넣어서. 네. 마무리를 해주시면 이거 보시면서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얼얼하고 매끈해서 아마 입맛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게요. 네. 어, 여기 계시는 분들도 지금 네. 입맛 하시는 소리가 나는데요. 아, 워낙에 이게 사실은 진짜 입맛 한번 확 살리고 싶을 때
물어가면서 먹는 게 아귀찜이라서. 그럼요. 예. 예. 깻잎은 넣고 너무 오래 안 해도 돼요. 다 됐어요. 다 됐나요? 예. 자, 그러면 조금 있다가 네. 이거는 지금 넣을까요? 네, 지금 한번 지금 넣을까요? 담아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어서 담아내 볼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소금 간 안 했는데요. 네. 보시고 네. 간들을 아기 아까 데칠 때 약간 소금 우추 좀 넣었어요. 네, 근데 네.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간을 보시고 네. 좀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아기는 사실상 솔직히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마산에 가면은 네. 저기 그 부산도 많고 하긴 한데요. 네. 이게 우리나라 서울에서는 좀 구하기가 쉽지 않은 거라 코다리로 얼마든지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야 그냥 호 불면서 밥 한 그릇 그냥 맛있게 뚝딱 쓱싹 비벼먹는 그 아귀찜 아닙니까? 네, 오늘의 중요한 것은 네. 땅콩포도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네. 그죠? 예. 자, 이거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 보기만 해도 진짜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 네. 자, 아귀찜이 완성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팽이버섯 샐러드인데 요건 또 이제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예. 금방 또 드레싱만 네. 하면 되겠지요. 자, 드레싱 큰 볼 좀 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모든 채소 주재료 팽이버섯 준비하고 네. 여기에 맛살, 그다음에 홍피망, 청피망, 네. 그다음에 오이 돌려깎기 해가지고 네. 제가 준비를 했잖아요. 여기에는 어떤 드레싱이 좀 어울리나요? 예, 일단은요 팽이버섯 하면은 그렇게 강한 채소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약간 강한 겨자. 겨자. 겨자 네. 레몬즙 그렇게 네. 넣습니다. 자, 레몬즙. 그다음에 설탕. 네. 그다음에 식초 들어가야 되겠죠. 새콤달콤해야 네. 되니까. 그때 연겨자 들어가요. 그렇죠. 우리나라 겨자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여기 들어갔어요. 네. 고기 연유예요. 연유가 또 들어가요? 예. 아하.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드레싱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참기름 넣고 또 있습니다. 네. 저기 있어요. 그리고 통깨를요. 좀 이렇게 하기 전에 분막이에 갈아주셔요. 아, 간 통깨가 들어가면 호소하게 드실 수 있는 예, 그래야지 안 그러면 그냥 이게 그 갈지 않는 통깨가 들어가면 고소하지 네. 않잖아요. 오늘 그렇죠. 믹서에 가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네. 이건 모든 채소들이 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간을 맞춰줘야 되니까 소금 들어갑니다. 자, 이래서 잘 혼합을 해주시면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샐러드의 생명은 네. 새콤달콤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보통 새콤달콤 하실 때는 반드시 설탕과 식초가 1대1 동량. 예, 그러면 거의 비슷한 새콤달콤한 맛이 날 겁니다. 실패 확률이 좀 줄어듭니다. 줄어듭니다. 새콤달콤. 1대1. 식초 1, 설탕 1. 예, 그렇게 애워놓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준비한 거 여기다가 바로 넣으시고. 팽이버섯. 이거 다 넣을까요? 예, 넣으셔요. 자, 홍피망, 청피망, 그리고 오이. 오이까지도 예. 네, 다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완성 접시 좀 준비해 주셔요. 야, 요건 뭐 바로네요. 요거는 재료만 쓸어 넣으면 그냥 바로네요. 네. 야. 살살 모든 채소들이 생이니까요. 네. 이게 손 주물럭주물럭 바닥바닥 문지르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오늘 샐러드인데 여린잎 같은 거 좀 아. 밑에다가 또 넣어주시면 색감이, 샐러드도 색깔이 또 좋아야지 이렇게 먹음직스럽잖아요. 샐러드는 생명이잖아요. 생명입니다. 정말 네. 색감과 그 뭐랄까요? 고고고 약간 싱그러운 느낌. 그럼요. 새콤달콤한. 네. 그래서 제가 그걸 감안해서 밑에다가 여린잎 같은 거 아니면은 베이비 채소 그런 것도 얼마든지 넣으셔도 됐습니다. 살살 살살 그래야죠. 생이니까. 이것도 주물럭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예.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요리입니다. 오늘은요 집에서 그 외식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그런 날로 한번 정해봤는데요. 야, 아귀찜을 집에서도 이렇게 멋들어지게 그러게요. 가능하네요, 선생님. 네. 야. 괜찮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코다리. 네. 코다리로 하셔도 되고 네. 대구 볼. 네. 네. 그리고 또 미더덕만 이용한 미더덕찜 됩니다. 그렇게 해도 가능하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요리 완성됐습니다.